What?난 쟤가 루스 하는 걸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월러킹님 배지 많이 안 모았어요? 포켓몬 레벨이 너무 아니 루스만 고르면은 중국 사람들 자동 승리하고 그럼 내가 루스에서 하기가 차지. 그게 아니라고. 연습이란 게 필요하다고. 하하. 어 리노 선수 지금 체력 이슈. 방금 보셨죠? 양머리를 한 번에 까는 거. 저게 이제 비효율적인 플레이거든요. 식량 약 5 정도가 낭비되는. 늑대 풀링에서 잡고. 루스랑 게임하면 늑대 없어서 좋아. 늑대 짜증나거든요. 엄태호 선수 빌드는 안 와요? 빌드는 안 와요 이거. 아니 루스가 이게 시대업이 좀 빠르다고 들었는데 목재 220 뭔가요 이거. 범태역 용병이 아니라 피자 암살자였네. 쿠키에게 빅맥 협상이 어그러진 악이다. 피자 배달부인가요? 취직을 했다는 게 피자 배달이었어요? 우리 집 피자도 배달해 주세요. 어쨌든 황금 성분 올리고 있는 루스. 아니 목재가 너무 남잖아. 씨바. 330 목재 이거. 아 ETC 빌드구나. 네, 몰랐네. ETC 빌드였어. 오케이. ETC 빌드였구만. 내가 루스 빌드를 몰라요. 자, 일단 외보로 스타트하고 있는 중국.
어, 리노 선수 이거 지금 어, 또 송빌드 같은데요. 엄태호 선수 상대 금 캐는 거 계속 관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금 다섯 마리 캐면은 중국이 금 다섯 마리 캐면은 이게 어 3시대거나 패스트 송인데 만약에 패스트 송이 하면은 올리는 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아 패송이네 이건. 이러면은 패스트 송에 또 연노병을 노릴 것 같죠. 지금 돌을 안 캐는 거 보니까 우상 선수. 생존 기술? 예. 내로야 가서 죽여. 내 컴퓨터 죽이지 말고. 아, 씨. 주어를 설정 안 했군. 피자 수호자가 아니라 피자 배달부였다는 거 크크크크 나눠서로 커져요. 어, 리노 선수 옵니다. 이게 지금 업은 했네. 이게 새로 나온 루스 슬로우 셋이 데빌데인가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3시대 가가지고 목재도 캐고 싶고 막 그렇지. 목재를 사 빨리. 사 목재를 사. 신양 괜찮잖아. 목재 사. 리노 선수도 이게 어 이거 완전 올인 푸시거든요. 막히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지금 엄태호 선수가 지금 빨리 자원 밸런스를 수정해가지고 이 목재를 어 황금성분 산 다음에 병력을 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어 너무 템포가 느리면은 이게 물론 이제 이런 터렛들은 유닛을 찍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데
방송충한 때린단 말이에요. 전차면 나와서 막고. 아 좋네요. 그래도 막는 거 수비는. 근데 기마공수가 딱히 연전병 상대로 상성 우위는 아니라서. 이게 지금 연어병이거든요? 우선추 2배. 전차면 좀 많이 상했어 이번에. 어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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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죠. 오. 어. 그리고 다시 공성추 뽑아서 오면은 똑같이 하면서 이러면서 지금 짠병사 이러면서 이제 막 수도사가 빨리 모으고. 이러면은 지금 루스 안정기 왔죠? 중국은 빨리 사부시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됐고. 아 뭐야 이건. 아 못 먹게. 넌 못 가져간다. 아, 아니 용을 가져오라고. 잘하고 있구먼. 뭐 두 번째 문 어딨죠? 보인대. 아, 기마공수 좋아요. 근데 얘 집이 이 마을은 주민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죽으면서 사슴 파워가 떨어질 때쯤에 농산을 피해야 되는데 루스 지금 급합니다. 지금 역시 목재 최적화 지금 딱 필요한 순간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데 대장까지 없네요. 두 번째 신년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지금 루스가 유리한 건 아니에요. 중국이 인구수 50, 그러니까 일꾼이 51이거든요. 중국이 만약에 3시대를 스무스하게 따라가는데 성공하면은 중국이 지금 경제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 유리하다고 볼 순 없어요. 일꾼 숫자가 지금 13개 차이라서. 이제 물론 이제 유물 하나당 금 일꾼 5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10개를 보정하면은 뉴스가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는데. 이거 정찰병들 전투 수도사까지 와가지고 전병력이 같이. 아 여기 병력을 너무 던진 거 아닌가요? 유효 선수 시대어 8 다음 뭐였고. 이게 철저하게 아웃사이더로 밖에서 조금씩 깎아먹는 게 좋아 보였는데 이게
너무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네요. 여전히 할만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이제 시계탑으로 3시대에 가면은 공성변기를 많이 찍을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공성변기가 병력의 질이 확 달라져요. 목재랑 금을 많이 모아놨거든요. 엄청 선수는 게다가 이제 사슴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성장 부스팅 팔이 없단 말이에요. 병이 아무리 무장병 사서 한대로 노딜이 한데 이렇게 흔들면 좋습니다. 하지만 스팅가 나왔고 와 리노 선수 그래도 주민 많이 상했어요. 52대 49로 많이 따라왔죠. 근데 이게 무장병사가 관심을 많이 끌긴 했는데 이게 좀 관심을 끄는데 사용된 무장병사가 좀 많아요. 이 결국에는 이러면 중국과 한타 병력에 있어서 멧돼지 먹었나요? 중국 멧돼지 먹었나요? 여기다 근데 입구도 만들어놨네요. 자기가 먹으려고. 아주 세심한 플레이. 이제 스크린 갈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은 완전 소규모 유닛으로 재미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루스는 지금 일단 논판 작업을 하고 생산 가면은 둘둘해서 병력을 찍고 있는데 공선병기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상대방 일꾼을 괴롭히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이제 주력 병력이 많이 죽으면 안 돼요. 이제 너무 많이 줄었다 싶으면은 무장병사 던지면서 계속 상대방의 연두병이랑 교환을 시도하겠는데 이제 무장병사 없으면 가야죠. 무장병사 없으면 빠지고 이번에는 좀 서로 많이 지금 주민을 많이 죽여가지고 오히려 중국이 주민이 44기 루스 53 일꾼 많이 잡았어요. 이번에 충분히 유효타로 들어갔는데 문제 엄청 선수 지금 이거 엄청 쥐어짜면서 하고 있는 플레이라 유물도 지금 하나 덜 들어갔고요. 약간 아쉽습니다. 이거 지금 유물 먹고 점령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압박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이 이러면서 이제 마을에 가는 하나 더 올렸거든요. 이러면은 시간을 좀 주면은 또 주민 숫자 복구가 되기 때문에 중국 이번에는 본인도 조합을 좀 완성시키려고 하는데 들켰어요. 설마 이거 걸리나요? 이거 지금 숲 때문에 안 보이는데. 공포 영화. 위로 올라가느라. 와 이거 걸렸으면은 주민 7개거든요 또. 이만큼 상대 병력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가지고 아래쪽에 정찰병 한 개가 깔짝거리고 있고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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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카 아 이게 걸렸네. 아 이거 지금 주민 좀 많이 잡혔죠 또 54기 근데 진짜 금방 따라잡거든요. 이게 송나라라서 어? 리노 선수 왜 당으로 나오죠? 핑심 버울게. 이게 송입니다. 지금 송나라라서 주민이 35% 빨리 나와가지고 13초거든요 엄청 빨리 나와요. 게다가 지금 마을에 가면 두 개이기 때문에 금방 복구하면서 지금 리노 선수 리노 선수 약간 눕는 법을 좀 많이 익혔네요. 피해를 좀 보고 있지만 잘 누우면서 복구 차근차근 하면서 좀 돌도 많이 모아가지고 성체 하나 지을 수 있고요. 아 되게 잘 누워요. 반면에 지금 엄청 선수는 아직 눕는 거는 이게 지금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그 피해를 줘도 저 상대방이 막 오뚜기 인형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일꾼 담당 행위는 상대방이 심리를 깎는다는 건데 계속 지금 일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견제하면서 이러면서 지금 루스는 황금성문 노는 것에 돌 사가지고 루스도 마을에 간 순간적으로 좀 부스팅 해가지고 3기 정도 부스팅이 되거든요. 지금 100기까지 찍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 중국이 또 따라왔어요 일꾼을. 아무리 죽여도 계속 붙기 때문에 잘 죽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뽑아요. 죽여도 죽여도 복구가 계속 돼요 지금. 아 그러면서 성체 하나 또 올려가지고 상대방 움직일 수 있는 루트 제한시켰고 근데 엄청 선수 지금 자원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 제공을 가나요? 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중국이랑 공손병기 싸움 하려면은 루스는 무조건 4시대 가야 되거든요. 4시대 가면 루스가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은 반면에 지금 일꾼을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 풍량을 쓰고 있어가지고 남는 자원이 별로 없고요. 루스 이러면서 제국 가가지고 바로 스트레치와 그리고 그 사업된 스프링갈들을 뽑으면은 할만하거든요. 어따 짓고 있죠? 보이조병창 근처에다가 이제 공선병기 한 3개 짓고 금독해야 돼요. 이제 계속해서 소금의 병력으로 견제하면서 시간 끌면서 중국도 근데 시간을 딱 2분만 주면은 자원이 제국오빠 자원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시장에서 지금 리밸런스를 하면은 바로 이제 제국 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병력에는 별로 투자를 하지 못한 모습.
계속해서 이제 상대방 기마공사가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를 일꾼 많이 주었어요. 하지만 일꾼이 지 또 중국이 더 많죠. 78기 루스의 치명적인 약점은 만약에 견제를 한 번이라 당해가지고 유닛이 일꾼이 상하면은 마을에가 하나에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복구하는데. 자, 이제 제법 올라갔어요. 원하는 대로. 자, 저 조명창 전체에 막 공산병기 공산무기들 3개 정도 지어야죠. 3개를 짓고 하나에서는 여기서 지금 바로 스프링갈 넣하고 스프링갈도 넣하고 왕금 어딨어? 왕금 하나 찾아서 좀 묵직하게 캐고. 왕금이 없네. 아 왕금이 중국도 지금 시작할 자원 모았거든요?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 루스 경제가 완성된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77일구이면은 완성됐다고 할 수 없거든요. 아 근데 지금 주민 또 잡네요. 여기서 이제 빨리 방화쇠 업하고 한테 금 캐야겠네요. 금은 좀 많이 캐야겠네요. 루스 지독하게 주민 잡으면서 시간 끌어야 되거든요. 시간 끌면서 유닛 조합을 갖추고 상대 한탈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이웃선수 보여요. 왕금 쪽 이거 복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거 중국과 다르게 루스는 일꾼을 잃는 순간 치명타거든요. 마을에가 하나에서 복구해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견제가 올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본인도 민호 선수 제국시대 신도. 자 이제 화창기병 랜드마크만 지으면 이제 화창기병을 뽑을 수 있는데 와 윤호 선수 성체 적재적소에 올라가면서 자신 영역을 높이고 있고요. 83대 83. 자, 이제 루스 식량 복사 체제는 약간 부족하긴 한데 34 농장으로 근데 식량은 좀 많이 널널해졌고 여기서 이제 제국업을 할 수 있는 금이 많지 않아요. 무장병사를 선택하냐 아니면은 이게 지금 스트레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스트레치 워낙 싸기 때문에. 일단은 두 배 속도 업에 스트레치 하면은 스트레치가 워낙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만약에 시간을 좀 지금 벌고 있는데 여기서 황궁 올리고 신도 근처에 기병 양성소 한 여기 지금 한 8개 돼가지고 막 화창기병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황궁 이거 제국 스파이로 적 주민 찾아서 죽이면은 엄청 선수 그냥 휘둘리다 끝날 수 있어요. 지금 루스가 절대 유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빨리 조합을 완성시킨 다음에 한타를 이겨야 돼요. 루스가 지금 테러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일꾼 한번 잃으면은 끝이에요. 지금 루스는 보험이 없어요. 해관이 없기 때문에. 아, 너무 험하게 날아갔다. 이러면서 화창기병 나오면은 정의 화창기병 진짜 이게 미친놈이거든요. 진짜 개싸요. 100원도 안되는데 미친 성능이에요. 중국이 좀만 시간 걸어서 이거 목재 좀 쌓이면은 바로 이제 여기다 도발 거란 말이에요. 기병 양성소를. 루스가 후반에 개사기 소리 들려면은 스프링갈드 지금 사업은 잘 됐거든요. 13.5 압도적인 사거리 이거까지 됐는데 더 필요해요. 스트레치가 필요해. 스트레치. 아, 스트레치 뽑고 있네요 드디어. 이 스트레치가 진짜 완전 개사기 유닛이기 때문에 중국 집중해야죠. 이라봉 좀 다 잃으면 스트레치 잡을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숲이라서 지금 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리노 선수는 다 보이고 엄청 숲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 뭐지? 왜 보병 양성소야? 이거 잘못했죠? 아, 이거 리노 선수 실수 나왔어요. 실수 나왔어요.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거 빨리 이제 목재 없어가지고 시장에서 목재를 사야겠는데요? 시장 있나요? 시장이 없네요. 아, 이거 목재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급한데. 이거 엄태호 선수 정찰병이, 이거 정찰병이 일군 테러 유닛은 아니거든요. 자원이 많아가지고. 아, 근데 이거 지금 집이 막혔네요. 뭔 소린가요 이게. 제국이 200이 아니야? 아, 완성되고 있어요. 기병 양성소 7개. 이제 복수할 시간이 왔거든요. 사실 왔는데, 야, 역시 중국 사성포 체력 864. 미친님이. 저게 사성포야? 코끼리야. 아, 나옵니다. 화창기병. 리노 선수 자원 남아 돌거든요. 엄태혁 선수도 자원 남아 돌아요. 문제는 화창기병한테 주민 테러 한번 당하면은 복구할 수 있는 마을에 가니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지금 엄태혁 선수 지금 테러에 굉장히 약한 상황. 지금 당장은 일꾼 밸런스가 되게 완벽하지만, 아, 여기 성체 밀리면은 중국도 이 성체 때문에 지금 중국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체가 무너지는 순간 시야가 완전 꺼져요. 아, 무너졌어요. 이러면 중국도 시야가 꺼지거든요.
빡빡이게. 화창기면 돌아옵니다. 화창기면 옵니다. 화창기면 옵니다. 화창기면 갑니다. 화창기면. 화창유형. 아 중국 전병력 공격. 아 모여있는 곳에 이라방초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공성벽이 모여있는 곳에 제대로 들어갔어요. 완전 제대로. 너무 제대로 들어갔어요. 무너지고 여기 공성무기 제조소 점거당하는 순간 끝이거든요. 왜 스트레치가 안 나오나요? 이제 나오네. 한 방에 러쉬로 밀어내는 모습. 아, 러쉬 금이 없어요. 황금 성분 오스테. 고일점을 참 개사기라서 막 미친듯이 나오는데 이미 한번 딱 밀리면은 이게 화창기병이 그냥 공성병이 산대로 미친놈들이라서 그냥 미친놈들이거든요. 자원은 많은데 쓸 수가 없어요. 아, GG. 피자 배달부. 피자 배달 아니요. 어질어질하구만. 어질어질해. 최선을 다했음. 몽골했으면 더 빨리 졌을 듯. 빌드 좀 까먹어서 초반에 헤맨 건 있는데 최선 다했다. 맞아. 최선 다했어. 해설 다 했어. 최선 다 했어. 작게나마 피자 사는 데에 보태 쓰세요.
최선을 다했는데 좀 아쉬웠지. 왜냐? 오늘 코인으로 좀 벌어서 피자가 붙는다. 아, 발현님 5만원 감사합니다. 피드백을 드리자면은 지금 태어쿤의 문제는 뭐야? 뭐라 지금 페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좀만 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내가 봤을 때 페인은 딱 하나야. 마을에 간 안지우. 이쯤에서 일꾼 뽑는 각도가 올라가야 돼. 이게 일꾼이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뭔가 펌핑이 돼야 되는데 펌핑이 없어. 근데 방금도 만약에 루스만 내가 경질당했는데 해봤으면은 자격 있겠냐? 자격이 있겠냐? 그거는 이제 경험 문제거든. 경험 문제야. 루스가 후반에는 스트레치, 창병, 그리고 그 그 뭐야 공선병기들, 스프링갈드와 망고넬, 스갈, 망고넬, 스트레치, 저 창병 이렇게 하면은 되거든. 그러니까 3시대에 정찰병과 기궁 쓰는 거는 괜찮아. 잘했잖아 거기서. 거기서 상대 아니 지금 네가 잘 팼어. 잘 팼는데 유리했어. 문제는 4시대 한방 싸움에서 졌잖아. 그러니까 4시대 병력 구성을 몰라서 진 거지. 자원은 많았으니까. 4시대 가면은 무조건 루스는 스트레치가 존나 사기야. 네가 안 써봐서 그래. 스트레치 존나 사기임. 살 스트레치 상대가 스프링갈드가 있어도 그냥 가서 죽여버림. 개사기야. 이라봉총만 죽이 딱 스크린가드 점사한 다음에 그냥 스트레치 존나 뽑으면 돼. 스트레치 딱 존나 뽑고 딱 상계형 한 다음에 V 딱 누르잖아? 그럼 스트레치는 가만히 서있을수록 점점 세지거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딱 시즈 버티고 있으면은 애들 오다 다 죽음. 그냥 미친놈임. 멀감독의 피드백 무섭다. 진짜 뭐 못 온다니까 진짜로. 개사기야 진짜. 완전 괜히 스트레치 데스볼이라고 하는 게 아님. 팀전에서도 그냥 스트레치 쫙 몰려다니면 다 죽음 그냥. 그냥 다 죽어. 아무도 못 막아 그거. 데스볼이야. 콜라병을 던진다. 아니 나 피드백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C 누르면은 스프링 그러니까 스트레치가 뭐냐면요.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세지는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이 게임은 V를 누르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뭉쳐서 가만히 있으면 다 뒤지잖아요. C를 누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상계 대형을 펼치잖아요. 그 다음에 C, V 컨을 하는 거야. C 누른 다음에 V 누르면은 가만히 말뚝 서가지고 오는 새끼를 다 죽인단 말이야. 그럼 오는 새끼는 스트레치로 다 쏴죽이고 뒤에서 멀리 있는 놈들은 압도적인 사거리에 스프링갈드로 죽이는 거임. 그래서 이 스프링갈드가 만약에 상대방이 이라봉총이나 망고넬을 다 죽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가는 거임. 그리고 앞에 이제 그 쓰레기들 있는 거고 뭐 기마병이든지 뭐 창병이든지 뭐 정찰병이든지 어쨌든 쓰레기들 있고 얘들은 죽어도 돼. 던져놓고. 근데 트리니티 세 번째 유물 늦게 찾은 거랑 성지 점령 못한 게 좀 아쉽긴 했다. 아니 그거는 근데 아쉬웠지 페인이 아니야. 페인이 아님. 방금은 순수하게 본인이 병력 구성을 못해서 진 거임. 루스가 중국보다 후반에 좋아. 4시대가 루스가 더 세. 그냥 병력 구성 차임. 메인은 페인은 그거는 정신없으면 못할 수 있어. 근데 딱 이제 본인이 이 타이밍에 상대 일꾼을 죽이면서 만약에 여기서 마을에 가는 네가 근데
태역군이 마을에 가는 안 늘려도 괜찮았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만약에 서로 싸워서 메인 병력이 서로 다 작살나. 그러면은 만약에 뭔가 이제 소모전이 됐다 칩시다. 소모전이 되면은 다시 병력을 모아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화창기병이 100원도 안 돼. 100원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네 일꾼을 죽여. 네 일꾼을 죽이면은 너는 복구가 안 되는 거야. 너는 마을에간에서 복구가 안 돼. 중국은 마을에간이 그 뭐야 마을에간 두 개의 송이라서 복구가 됐거든. 근데 너는 한번 그렇게 당하면은 니같이 하는 놈이 니를 때리잖아. 그럼 복구가 안 돼. 그냥 그대로 뒤지는 거야. 마을에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마을에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마을에간이 딱 이 타이밍에 이렇게 딱 각도가 딱 서면서 먼저 만약에 정상적으로 마을에간을 남는 자원을 계속 지었으면은 딱 한 20분 타이밍에 20분에서 한 15분 사이에 25분 사이에 주민 100이 찍혔을 거야. 주민 100이 찍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민의 거의 신경을 써 안 써도 되거든. 한 100에서 110 쌓으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병력만 계속 찍어. 네가 할게 그냥 대충 자원 컨트롤 딱 해놓고 그냥 병력만 찍고 막 하면 되잖아. 훨씬 편해진다고. 빨리 좀 그 완성을 시켜야 된다고. 완성을. 근데 마을에간이 게임 끝날 때까지 한나여가지고 중국 4시대 랜마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프랑스 성체에 비슷한 겁니다. 프랑스 성체 비슷한 거. 정찰병으로 잡는다는 거는요, 그게 어떤 소리냐면요, 중국 조합이 무장병사랑 공성병기잖아요. 근데 무장병사가 공성병기를 정찰병으로부터 못 지켜주잖아. 그지? 그래서 카운터라는 거지. 근데 방금은 그냥 그 중국이 연노병 같은 게 많았잖아. 근데 연노병이 있으면은 정찰병이 쓰레기처럼 죽음. 진짜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조합이 이제 저렇게 인구수가 거의 막 그 200이 가까울 정도로 차버리면은 네 정찰병은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인구수가 이제 한 100 아래에서 왔다 갔다 120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싸울 때 정찰병이 이제 가성비로 싸우는 거지.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돈이 많잖아. 돈이 많으면 무조건 센 거야. 기사가 훨씬 좋아. 다른 문명들 기사는 인구수 1이야. 느끼는 건데 기사는 인구수 1이야. 기사가 인구수 그러니까 가격 가성비 권하고 인구수 빨로 싸우면은 기사 200이 훨씬 세. 존나 쌤. 창병도 이김. 근데 나중까지 이제 그거를 고집한 게 문제였지. 물론 기사가 아니라 그냥 스틸치 존나 뽑은 다음에 앞에 그냥 대충 창병 같은 거 막 쓰레기 던져놔. 그러면은 쓰레기는 대충 그냥 막 뽑아. 남는 거. 그럼 안 먹는 걸로. 그렇게 던져놓고 이제 하는 거지 뭐. 묵음 쓰레기가 괜히 묵음 쓰레기 아니잖아.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너무 느려. 중국도 한국이랑 만리장성 보면 이런 걸 누가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헷갈린다. 아, 근데 황궁은요. 황궁은 방금 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이 만약에 주도권 한 번이라도 가져갔으면 쓸만했을 거예요. 아, 10초 동안 보는 게 아니라 대충 어디 있는지 보는 거죠. 아, 대충 저기 있구만 하고 그거 본 다음에 한번 그다음에 그냥 대충 보내는 거지 뭐. 10초 동안 보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근데 루스는 나중에 그러니까 루스랑 중국이랑 유닛 대 유닛으로 붙으면은 중국이 진다니까? 중국이 괜히 루스 당들이 힘든 게 아니야. 4시대가 루스가 최강이라서 그래. 이게 진짜 아니 스트레치가 말이 안 되는 유닛이라니까 진짜로. 그리고 스프링 갈드도 미쳤어. 스프링 갈드도 미친 놈들이 그 사단 거리 너무 길어. 다른건 모르겠고 썬더랜드 하극상으로 쫓겨났던거 겸허히 받아들이자. 언제적 얘기예요. 갑자기 개뜬거없이 연승전이요? 연승전은 이제 더 이상 오늘 연승자가 나오기 힘들어서 오늘 못한 분들만 나랑 놀면 되지. 아니 열심히 뛴 선수 왜 이렇게 갈고? 아 갈구는 거야? 아니 나는 피드백을 하는 건데 이 갈구는 거였음? 아 이게 갈구는 거였어요. 미안합니다. 아니 대회 준비한대잖아. 리플 보면서 피드백 해야지 리은. 마 아니 나도 피드백 피자 아까운 게 마 피자 아깝긴 해. 근데 아깝진 않지 근데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피자를 쏘는 게 딱히 아깝진 않죠. 아깝긴 한데 아깝진 않아. 멀럭의 피자를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이다. 진심이 되는 게 당연. 아깝긴 한데 아깝지 않아.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피드백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이건 마치 그거야. 만약에 수능을 보는데 이 사람이 언어는 80점 나오고 과학도 80점 나오고 영어도 80점 나오는데 수학만 20점이야. 그러면 뭐야? 피디 수학만 가르치면은 올라가잖아. 전체적으로 50점보다는 80, 80, 20, 80 이게 훨씬 가르치기 쉽다니까. 근데 엄 같은 경우는 딱 그 유형이야. 엄 같은 경우는 뭔가 능력치가 딱 그 뭔가 그 딱 결점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뭐 피드백이 너무 쉽다니까. 진짜로 고칠게. 후반 조합은 자기가 의식하면 되는 거고 쉽잖아. 그지? 후반 조합은 아 나 이렇게 맞춰야겠다고 뽑으면은 쉬워. 그 다음 판부터 당장 피드백 가능함. 그리고 아 마레가 늘려야겠네? 쉽잖아. 얼마나 피드백이 쉬워.